안녕하세요. LG전자가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655억이랍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91%나 감소를 한 건데요. 뭐 어닝쇼크라고 그러죠. 실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전자, 가전제품들, 뭐 여러가지 품목들의 이익이 저렇게 엉망이 됐다. 사실상 2022년 4분기는 장사를 헛한 거죠. 저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칠 여파가 어떨지 뭐 이해가 된 얘기도 뉴스를 보면서 같이 해볼까 합니다. 겁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작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1%가 감소할 수 있을까요? 7,400억이던 게 650억으로 무려 6,800억이 날라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TV하고 각종 가전제품들 매출이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근데 따져봤더니 매출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뭐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결국에는 뭐 이걸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물류 마케팅 비용 증가, 그리고 4분기 원달러 환율 급락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2023년 1분기, 2분기가 되면 조금 나아질 뭐 기미도 보이겠지만 뭐 지금 언급된 내용들은 사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오고 물류도 마찬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괜찮아지면 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와 지금 전 세계적인 뭐 이런 분위기 있는 걸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쉽게 뭐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뭐 물류비나 마케팅 비용도 원달러 환율도 23년에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마 23년에도 어려울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참 황당한 거는 매출은 80조가 넘어서 뭐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봤더니 전년 4조 원 대비 3조 5천억 원으로 12.6% 감소했다. 뭐 나름 선방했다라고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2년 4분기 영업 이익이 저렇게 떨어진 거는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 5천억 정도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23년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뭐 저 진짜냐? 뭐 좀 충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닝쇼크. 왜 저 이 뭐 주식하는 놈이든 아니면은 뭐 기업의 뭐 각종 사항들을 얘기하는 놈들은 제 말을 어렵게 할까요? 어렵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충격을 못 느끼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황이라서 적자가 아닌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하고 소비 둔화는 일시적이다. 이익이 준다고 망하는 건 아니다. 잠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제가 큰일이죠. 좀 말이 안 되죠. 매출이 최고액을 갱신했는데 아무리 악재가 많아도 영업이익이 91% 감소냐. 참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마는 판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뭐 매출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건 선방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냥 아마 하반기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인원 감축이나 매장 정리하고 급여가 줄어들고 거기까 임원들 퇴사가 많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충격이죠. 91%가 줄어든 거면은 진짜 위기라는 거죠.
삼성도 뭐한 70% 가량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대기업이 어떻게 저런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 뭐가 좀 정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가전제품 업체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니 숫자로 얘기 들으니까 더 큰일이라는 거죠. 어떤 놈들은 뭐 그래도 이익이잖아. 월급 주고 줄거다 쓰고 600억 남았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네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전업체인데 91%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게 참, 이걸 가지고도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좀 황당할 뿐입니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뭐 4조 원대인가? 그렇잖아요. 뭐, 지난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가장 낮은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언론에서. 어닝 쇼크인데 주가가 올랐다. 뭐 괜찮아졌다. 바닥 식었다.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개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주가는 좀 제법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개미들에게 희망 품어주고 기관들이 팔아낼 주식을 이제 받으라고, 뒤에서 또 받들라고 개미들을 계속 꼬드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점이다라는 등, 뭐, 바닥이라는 등, 2023년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돈 버는 거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킬 생각하고, 또 빚지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거나 극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좀 난감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게 제가 제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안할수 없는 거죠. 너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별일 없어? 회사에서 안 잘리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가족들 잘 부양할 수 있고 너 밥은 먹고 살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물음이 당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좀 지나면 뭐 짜장면 가격도 10,000원이 된다 그러고 뭐 버스비 2,000원, 지하철 요금 2,000원 시대도 온다라고 합니다. 걱정이죠. 라면 값 이제 뭐한 6,000원, 라면 먹는데도 뭐 6, 7,000원 할 거고요. 붕어빵 한개 100원, 아, 1,000원. 이러는 시대도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기, 신사동, 압구정동, 요쪽 사이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붕어빵 한개 1,000원이라고 해서 팝니다.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옛날에 5개 1,000원도 했는데. 참, 난감하고, 또 난감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LG전자 2022년 4분기 영업이익 실적 발표를 한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